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와서는 한인마트들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또 다양하게 상품이 구비되어 있고 또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서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들 보실 수 있는 한인마트. 20여 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또 많이 다르게 한국 음식에서 쓰여지는 각종 채소, 야채들 흔히 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및 이제는 충분히 이용할 만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인마켓들. 오늘 영상 한번 보시는 내용 속에서 이 한인마트들 한국과 비교를 해서 별반 큰 차이가 없고 종류도 쉽게 볼 수 있는 점 어떤 메리트가 있기도 합니다. 제품의 질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예전에 비해서는요. 다양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국 마켓, 아시안 마켓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벗어나서 이제는 글로벌 마켓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한인 마켓들. 오늘 영상에서 야채와 채소 위주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르는 정도, 고르는 어떤 정보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영상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 우리가 식탁에 많이 쓰고 있는 야채들, 그리고 그 주요한 야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고르면 조금 더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마도입니다. 붉은 빛이 진하며 선명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눌러보셔서 단단하며 무거운 것이 좋은 게 좋은 도마도라 합니다. 윗면은 평평하고 전체 모양이 동그스름한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 고추. 몇 년 전부터 한국 고추가 보이고 있는데요. 신선한 고추는 꼭지 부분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다고 합니다. 겉면이 매끈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것이 신선한 고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수분감이 없어 쪼그라든 고추보다는 곱은 모양으로 일직선으로 곱게 뻗은 그런 고추들, 그리고 꼭지 부분이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는 색깔을 띠는 것.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예전에 일반 고추, 한국 고추 말고 일반 고추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일반 고추, 네롱 그린 페퍼에 보면 이렇게 쪼글쪼글한 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것이 신선한 고추입니다. 약간의 단단함, 만져보셔서 약간의 단단함과 빛깔이 살아있어서 곧은 모양으로, 쭉 뻗은 곧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고추가 좋은 고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파 꼭 쓰시죠. 파를 고르는 요령입니다. 단단하면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의 끝부분이 시들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하고요. 시금치 잘 고르는 요령입니다. 우리 시금치들 많이 사용하시죠? 자, 시금치 번들인데요. 현재 보시면 잎 모양의 초록 색깔이 굉장히 초록빛이 강하게 나와 있고요. 시금치의 잎은 푸르고 짙은 녹색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줄기가 가늘고 부드러운 것을 고르시고요. 잎은 너무 넓지 않고 선명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뿌리는 붉으스름한수록 맛이 더 좋다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피망 한번 볼까요? 피망 색깔도 다양합니다. 꼭지가 싱싱하고 표피가 두껍고 광택이 나면서 짙은 색일수록 좋은 것이라고 하고요. 표면이 단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신선하다고 하고요. 표면에 이렇게 보시면 반점과 흠집 같은 게 없어야지만 좋다고 하는데요. 자, 이 피망 여러 색깔도 이렇게 한꺼번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 컬러, 그린 색깔, 보통 이제 네 가지 색깔이 기본적으로 한 팩에 맞춰져 상품으로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네, 말랑말랑한 것보다는 단단한 거. 자, 마늘입니다. 우리 꼭 쓰셔야 되는 마늘 고르는 요령 한번 어떤 내용인가 보실까요? 이 마늘도 마찬가지로 마늘의 색이 하얗고 아주 하얀색 통통하면서 묵직묵직하게 되어 있는, 그리고 껍질은 얇고 붉으스름한 빛이 약간 돌면서 잘 말라 있는 것, 그게 좋은 마늘이라고 하고요. 마늘의 크기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눌렀을 때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 있죠? 예, 요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마늘이죠. 네, 이렇게 눌러보셔서 단단한 거. 네, 그리고 모양이 둥글면서 건조가 잘 돼 있는 거. 단단한 마늘. 예, 그런 마늘이 좋다고 합니다. 배추입니다. 배추, 김치들 담그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추 잘 고르는 요령 한번 볼까요? 예, 배추는 통이 크면서도
외관상의 크기가 비슷하더라도 무게가 들어보셔서 이렇게 무게가 더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잎수는 많을수록 좋고 오랜 동안 저장해야 하므로 너무 얇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잎의 육질은 단맛이나 고소한 맛이 나야 하고 흰 줄기 부분, 여기 보시면 흰 줄기 부분과 파란 잎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되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모든 야채들이 그렇지만 잎의 색깔, 과일의 색깔이 선명한 게 아주 클리어하게 나오는 게 좋은 야채라는 거, 기본적인 거 잊지 마시고요. 가지 잘 고르는 요령입니다. 가지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참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죠. 자, 가지는 우리나라는 가지를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데 소비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하다고 합니다. 꼭지 부분이 싱싱한 걸로 색은 짙은 보라색인 걸수록 좋고요. 윤기가 흐르고 탱탱한 것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위쪽의 꼭지 부분에 가시가 살아있는 그러한 부분이 더욱더 싱싱한 가지라는 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박, 다음 호박도 꼭 쓰시죠. 호박 잘 고르는 요령입니다. 자, 호박을 반으로 잘랐을 때 진한 황색을 띠며 두께가 두꺼운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씨가 안에 있는 경우 두껍고 통통하고 꽉 차있는 느낌, 그리고 호박도 마찬가지로 무게가 나가고 단단한 느낌의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호박도 마찬가지로 꼭지 부분이 너무 무르거나 멍들지 않고 속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은 호박이 좀 더 달다고 하는데요. 호박을 들었을 때 묵직한 거, 가벼운 것보다는 묵직한 겁니다. 다음은 오이를 잘 고르는 요령입니다. 오이. 아, 요즘에는 한국 오이도 보실 수 있죠. 근데 다소 조금 비쌉니다. 오이의 색이 선명하고 곧고 윤기가 있으며 만졌을 때 단단하면서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이 싱싱한 오이라고 합니다. 오이의 길이는 약 20cm 정도 굵기가 일정한 것이 좋다고 하고요. 굵기가 왼쪽서부터 오른쪽까지 일정하게 고른 것이, 한쪽 부분이 좀 얇다거나 한쪽 부분이 두꺼운 보다는 양쪽이 고르게 두꺼운 것이 좋고요. 똑바로 고다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배추 잘 고르는 요리입니다. 양배추 건강에도 굉장히 좋죠. 자, 양배추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들었을 때 모양이 둥글둥글하고 겉잎이 짙은 녹색인 것보다 연한 녹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들어봤을 때 무게가 가벼운 것보다는 묵직한 것이 좋고 양손으로 눌렀을 때에는 단단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잎이 시들거나 상처가 있고 벌레가 먹은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양배추, 우리 꼭 이렇게 양배추 고르실 때 잘 고르실 수 있는 팁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장에도 좋다라는 양배추, 양상추 다들 좋죠. 자, 어떠신가요? 많이들 우리가 고르게 되는 우리의 한인마켓에서의 야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한 번쯤 들어보시고 나서 기억하시면 기억이 남아있으시면서 항상 자주 가시게 되는 한인마켓의 어떤 야채들 쉽게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양질의 상품과 가격이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앞으로의 한인마켓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